안녕하세요. 발톤제일 발톱사장 홍국기입니다. 자, 여러분 저희 매장에 픽시 프로 올챙이 입고된 거 저번에 보여드렸죠? 걔네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고 있는데요. 처음에 올챙이 됐을 때는 이렇게 생겼죠. 얘도 지금 뒷다리가 나온 상태인데 앞다리가 아직 안 나온 올챙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. 꼬리가 엄청나게 길죠? 얘네는 아직 사료 같은 거 풀 뜯어 먹고 그러는 상태고요. 여기서 좀만 더 크면 이렇게 앞다리가 나옵니다. 앞다리가 나오는데 꼬리는 아직 엄청 길죠? 그래서 건드리면은 움직일 때 꼬리를 엄청나게 사용해요. 자,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변하냐?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. 개구리가 되어가는 픽시 프로. 이렇게 밥도 먹어요. 밥 먹는 거 보이세요? 지금 밀어 먹고 있는데 영상 찍으면서 좀 놀래서 도망가는 와중에도 잘 물고 있네요. 얘네가 올챙이, 아까 보여드린 올챙이 때는 갉아먹는 입인데 애들이 뒷다리, 앞다리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면서 입이 점점 커져요.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입으로 변하는데 지금 먹는 애가 저 녀석 하나인데 좀 전에 먹이 뿌려줬을 때는 여러 마리가 먹었거든요. 꼬리는 이제 거의 안 보이죠. 얘도 지금 먹은 자국, 입에 묻어있는 자국 있고. 픽시 프로 이제 개구리가 되니까 어렸을 때는 올챙이 때는 배통에 이렇게 라인 있잖아요. 라인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보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뻐지고 있죠. 이 녀석 점프를 해요. 이제 아까는 꼬리로 막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이동을 했었는데, 그리고 어릴 때라 지금 조금 이렇게 통통통 튀고 하는데 얘네들 점점 크고 하면은 또 이렇게 육중하게 있다가 먹이 딱 주면은 확 잡아먹고 그럽니다. 올챙이 지금 가격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했는데 개구리가 많이 돼갖고 개구리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아시죠? 여러분 아직 그래도 올챙이가 남아있긴 합니다. 그리고 올챙이가 영 없는데 올챙이 주문을 하셨으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될지 좀 어떻게 할지 약간 고민이긴 한데 하여튼 고민 마시고 전화 주세요. 연락 주시고 주문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충양하고 있는 픽시 프로 이제 올챙이 개구리, 뭐라 올구리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올구리들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얘네들 잘 충양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지금 사이즈 되게 귀여워요. 일로 와봐. 손에 올려놓으면은 유만합니다. 색깔도 이쁘죠? 얘네 크면은 성체되면 진짜 이 통만해지거든요?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요. 색깔도 잘 나오고 연두색 라인, 오 점프 알아서 통에 들어가네요. 라인도 있고, 얘도 먹고 얘도 먹는다. 밥 잘 먹네요 얘들. 상당히 귀여운 사이즈 60%. 네, 되게 뭐 잘 뭐 폐사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애완 개구리로서 상당히 좋은 개구리고요. 한 마리 진짜 키워보시면 되게 재밌어요. 자기 몸만한 것도 잘 먹고 재밌게 키워보실 수 있는 60% 올챙이 개구리, 우리 올구리 저희 발톱엔지 매장에 많이 있습니다. 데려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연락주세요. 그러면 저희는 재충양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